안녕하세요. 웰메이드 레몬입니다. 오늘은 플레이모빌 전시회를 구경하고자 신사역 가로수 길에 왔어요. 함께 가보실까요? 전시회는 더 슈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장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미리 예약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와, 벌써 외관만 봐도 설레네요.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전시회 테마는 필모처럼 영화처럼으로 영화 속 장면을 플레이모빌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평일 오전에 오픈 시간에 맞춰서 방문했고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시관에 들어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채광이 드는 전시관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너무나 좋아하는 디즈니 음악과 함께 한쪽 벽면에 영화 장면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 전시는 플레이모빌 커스텀, 사진, 일러스트로 유명하신 3명의 작가분들께서 함께 작업해주셨는데요. 입구에 있는 이 영화 슬레이트가 마치 전시회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작품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기보다는 저의 느낌 위주로 말씀드리려 해요. 우선 각종 영화 장면들을 이렇게 쉽게 보기 힘든 더블 엑스라지 사이즈로 커스텀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흥미로웠는데요. 2층에도 가까이서 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여러 종류의 큰 사이즈 플레이모빌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커스텀 작품들을 보실 때 캐치 미 이프 유 캔, 킬 빌과 같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면서 감상하는 것도 즐거운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킬 빌 플레이모빌의 신긴 아동용 신발이 왜 이렇게 귀여운지 시선이 떨어지질 않네요. 영화제 여우주연상 작품도 너무나 압도적으로 시선이 끌렸는데요. 특히 이 드레스가 너무나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영화 빅피쉬 명장면을 연출한 작품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작가님께서 노란색 수선화들을 하나씩 직접 만드신 걸로 아는데 덕분에 이렇게 멋진 작품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하네요. 이외에도 플레이모빌의 각종 소품들을 활용해서 영화 속 장면을 연출한 장면들도 있는데요. 작은 부품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멋진 한 장면을 완성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액자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소품들도 시선을 끄는데요. 특히 뭔가 깔끔히 정돈된 느낌으로 빈틈 없이 채워진 것이 왠지 모르게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플레이모빌 일러스트 그림들도 있는데요. 그림 밑에 써있는 영화 대사도 인상적이지만 그림 자체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에 저절로 미소 지으며 보게 되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오징어 게임, 해리포터, 원리를 찾아라, 윈블던 등 정말 다양한 장면과 캐릭터들이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보는 내내 재미있고 즐거우니 꼭 직접 방문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시장 밖에 포토존도 있으니 기념 촬영도 하면서 추억도 남길 수 있고 또 작가님들의 디자인이 담긴 각종 굿즈들도 판매 중에 있으니 품절되기 전에 어서 전시회 구경 가서 겟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작가님들께서 디자인한 프레임에 직접 찍은 사진을 넣어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배우 작품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출력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 액자에 넣어놓고 작가님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옆에 미니 버전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전시회 정보와 작가님들의 인스타 계정도 더보기란에 넣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